김준홍 대표가 회사 살림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아하. 홍 대표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그러니까 모릅니다. 안 사람 느낌이구나. 예, 그런 거죠, 사람 느낌. 그런 거죠. 저 친구는 그냥 지금 뭐 일하고 있으면 행복한 네. 그런 친구고. 예. 뭐야 여기? 어, 아니 뭔 기타 소리가 이렇게 들려? 아니 뭐 아니 우리 일하고 있는데 놀고 있어요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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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여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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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있어 지금. 뭘 자?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지. 아 여기서 놀고 있더라고. 아 열받아서. 아 약간 지금 개미와 배짱이 느낌인데? 와 어? 야 여기 좋다. 여기 아지트네 여기 완전. 와 이거 뭐야 프라모델. 여기가 제 방입니다. 80년대 영화들 다 이렇게 모아서. 와, 와. 야 마치 중3 아이 방인 것 같은 느낌 있잖아. 맞아, 맞아. 동심의 느낌이야. 어? 사랑해요 지 석신? 지석 성덕이에요. 아 태지. 맞아 맞아. 태지님 팬. 요즘 아, 저도 자신감이 많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딱 본다 이런 거. 아 저도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많이 올라왔어. 네. 어떻게 주식에 불기둥도 올라왔나 봐. 다 파란색이야. 그게 사실은 이거 왜냐면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네. 조금 조금씩 투자를 해서. 근데 죄송한데요. 네. 그런 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유, 왜냐면 아까 밑에서 얘기했거든요. 다 정리해서 튀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죄송한데. 저랑 얘는 이제 철저하게 금전적인 걸 분리를 시켰거든요. 아~ 저는 크리에이티브 쪽. 아, 그죠. 네, 이쪽은 이제 재문화. 재문화 그쵸? 그런 쪽인데 직원들 월급도 몰라요. 그 정도로 아~ 아예 그냥 신경을 끄는. 아, 진짜요? 그 두 분이서 철저히 역할 분담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완전 철저히. 네. 완전 철저히. 그렇습니다. 저기 뭐 영수증 제출할 거 있으면 제출하세요. 근데 야, 내 거지 빼지 좀 마, 지금. 동아야, 너 기다려봐, 뭐. 찐친이다, 찐친. 맨날 이상한 거를 네. 이상한 걸 갑자기 왜냐면 이 친구 행동 반경이 네. 강남 집 어. 촬영장 뻔한데 네. 네. 갑자기 뜬금없는 동네에서 뭐가 띠 떠요. 삼청동에서 뭐 이렇게 뭐 78,000원 뭐 허거집 이거 그럼 이상한 거지. 이거 뭐지? 오. 이거 보통 와이프들이 잔소리하는 느낌인데. 야, 야 봐봐요 영수가. 야 대표가 이걸 영수증도 아직도 붙여서 너한테 내야 돼? 아, 내야죠. 내야지. 이거 뭐. 그래, 이거 정확히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야. 삼청동에서 허거를 왜 드셨어요? 허거를 왜 드셨어요? 그 개인 용무죠. 개인 용무, 잠깐만. 야, 내가 먹었잖아. 이제 왜 따다가. 이거 빨리 뭐 있어? 야, 아이디어 때문에 저기 사는데 왜? 아이디어? 아이디어 때문에 저기 사는데 왜? 아이디어 재물. 아이디어 야, 약간 어. 형사 얼굴에 어울릴 것 같아. 형사 아니라 국세청이죠, 저기. 아, 근데 난 궁금한 게 이렇게 결제 혼자 하시잖아요. 네. 왜 혼자 하세요? 한 명이 해야 정리가 어. 되고, 아. 예,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뭐가, 뭐 이렇게 기준이 하나여야 되잖아요. 기준이 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면은. 또 약간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혹시 그럼 동업관계 많이 깨지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누구 하나를 전적으로 믿고 그러니까 금액을 분리를 하면 돼요. 이 친구 OTP 카드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아, 그, 예? 네. OTP 카드를 갖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건 이제 아, 그건 맡기면 안 돼. 홍 감독님 왜 OTP 카드까지 맡겨요? 예전에는 제 주민등록증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 그러다가 저 감독님이 다 갖고 튀면 진짜 진짜 몰라요. 진짜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제 성공의 비결이 완벽한 어떤 분담. 네. 예,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철저한 역할 분담. 네. 사실은 이게 둘이라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혼자였으면 네, 혼자였었으면 쓰러지지 않았을까. 뭔지 모르는 되게 불안감도 있고 모든 걸 결정해야 되는 되게 힘듦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둘의 사이가 사실 처음에는 그냥 두 분이 하시는구나 생각해도 만날수록 둘의 사이가 되게 부러운 거 있죠. 진짜 친형제도 이러기 힘들어요. 정말 극끈끈하게 정말 한 몸처럼 묶여 있는 거지. 오 멋있다. 아, 잘 못하는 걸 하려고 서로가 만나는 거죠. 네? 모든 사람이란 게. 맞아. 아 어떻게 보면 좀 부럽네요. 네. 믿을 수 있는 저런 곁에 저런 훌륭한 친구가 있다는 게. 여기 있잖니? 어? 여기 있잖아. OTP 카드 맡길 수 있어요? OTP 카드 맡길 수 있어요? OTP 카드가 없어요. OTP 카드가 없어요. 아내가 갖고 있어요. 현금 결제만 해요. 예. 정말 부럽네요. 진짜 부러워요. 아, 진짜. 부러워요.